퓨처 셀프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사실 이제 그동안 5강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이 6강째예요. 빠르죠? 예, 정말 빠르네요. 제가 이걸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음엔 안 해야지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이거 이제 준비하는데 아침에 이제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제 운동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는데 이걸 준비하니까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이 확실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강부터 5강까지는 주 내용이 뭐냐면 미래에 내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설명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예요. 뭐죠? 미래에 내가 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앞에 거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랑 다음 주 강의를 잘 소화하시면 미래에 내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가 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이 뭐냐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근데 뭐 목표 세우는 거 그동안 우리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또 경험했던 목표 세우는 방식에 가장 현실적인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퓨처 셀프로 살기 굉장히 좋게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3단계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알아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하고 또 한 사람은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의 회장이었고, 존 스컬리라고 대학교 다닐 때 브라운 대학,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대학이죠. 그 브라운 대학에서 정말 뛰어난 수재라고 인정받았던 그랬던 이제 수재였는데 역시나 또 사회에 나와서도 코카콜라 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코카콜라에서 스카웃을 해와요. 그러니까 딱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랑 일하자. 워낙 코카콜라에서 일을 잘했거든요. 계속 초대를 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아, 나는 됐다. 나는 그냥 계속 여기 있겠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존 스컬리한테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자기 뒤통수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할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는데 이 존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평생 설탕물만 팔다 갈 거냐? 나랑 함께 세상을 바꿔모르는 일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한 거죠. 가슴에 엄청난 울림이 왔고 그 얘기를 하는 스티브 잡스의 눈을 봤을 때 정말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존 스컬리가 과감하게 그 거대한 회사 코카콜라를 그만두고 이쪽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스티브 잡스를 존 스컬리가 해고해요. CEO로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해고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지랄 맞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회사 엘리베이터에 딱 타잖아요. 직원들이 딱 들어오다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꼭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전에 해고. 그날로 해고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개팍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혀 적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깊이 들어갈 얘기는 아닌데 존 스컬리가 이제 CEO가 되고 회사에 와서 보니까 푸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IT 회사 와서 적응을 잘 했을까요?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를 또 쫓아내려고 임원 이제 주주들하고 막 얘기하고 이사회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 존 스컬리를 내보내려고 할 즈음에 존 스컬리가 강하게 부닥치면서 야 투표해 누가 싫은지. 근데 투표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졌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12년간
다른 데 가서 방황하다가 12년 만에 귀환을 하죠. 근데 참 재밌죠? 스토리가 인생이. 그래서 97년, 6년도에 매출이 30%가 떨어지고 주가는 완전히 폭락하고 하면서 애플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였어요. 그때 스티브 잡스를 대안으로 이사해서 다시 선임하고,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CEO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해고시킨 임원들을 다 내보내요. 네,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쓸데없는 거 개발하던 부서 싹 없애고 직원들 대량 해고하고, 그 다음에 라인업을 이제 제품 라인업을 다시 간소화하게 해요. 네, 그래서 그 70% 제품을 다 없애고 직원을 8,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한 일이 뭐냐면, 아까 2장에서 얘기했던 뭐죠? 중요하지 않은 걸 없애는 일을 한 거예요. 애플이 생존하고 내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까 그랬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애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 친구를 뽑아놨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허우적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12년 동안 스티브 잡스는 미래의 나로 살면서 본인을 그 괴팍했던 성격을 어떻게 해요? 포용할 수 있는. 네.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죠. 인간의 마음은 낙하산하고 똑같다. 펼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돼서 돌아와서, 네, 애플을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죠. 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현재의 내가 정해요? 미래의 내가 정해요? 미래의 내가 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전념하는 거가 옳은지 아닌지는 미래의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결국은 애플의 미래를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 작가인 벤자민 허디는 스티브 잡스가 미래의 나로 살았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하면서 이 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Why로 시작하라. Start with Why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여기에 애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이죠. 사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자 친화적이에요.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제품 디자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도전을 실현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컴퓨터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핸드폰을 만들었네요. 아이폰을 만들었네. 아이패드를 만들었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애플이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why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why가 뭐냐면 미래의 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왜 살아야 되는 거죠? 애플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면 다른 회사처럼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실제 델이라는 회사가 애플보다 작았나요? 델이 미국 전역에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델 컴퓨터를 전부 다 썼어요. 싸고 튼튼하다고 사라졌죠. 델이 접근한 방식이 이거였거든요. 우리는 싸고 간편하게 튼튼하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래요? 이걸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로 차원이 아니고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없는 나의 모습이, Y가 없는 내가 오늘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포장을 하면서 살았죠. 아이들 열심히 키웠고, 가정주부로서, 누구 엄마로서, 누구의 아나로서, 네. 과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유에 달까? 하나님의 자녀,
절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날 만들어 태어나게 만든 이유가 이게 달까? 한번 생각해 보. 그거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까? 세상이 사는 게 불안한 거죠. 내가 미래에 내가 분명하다면 애플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예. 저는 이번 그 굿모닝 애텀에 나왔던 김고은 그, 저 스타마스터. 미래에 내가 분명했죠. 어떻게 분명했어요? 본사에서 나를 취재하러 올 거다. 나를 인터뷰하러 올 거다. 사업 시작할 때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래의 나로 설었죠. 완전히 이렇게 평범한 가통뚱이 그냥 이렇게 살집이 있는 아줌마에서 완벽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가다듬고 그거를 모델로 다이어트 모델로 3년 만에 한 달에 1,300만 원 버는 주부가 됐잖아요. 3년 만에. 그게 정체성이 돼야 되고 그게 Y가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애터미를 하더라도 Y가 없이 애터미를 하면 네,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잡스도 마찬가지로 12년 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12년 동안 뭘 했어요? 방황을 했죠. 배움의 과정을 겪었다고요. 그렇게 괴팍했던 사람이 그 12년 동안 뭐가 돼요? 갈고 닦으면서 리더가 되기, 완벽한 리더로 완벽한 CEO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진 것처럼 배움의 단계가 모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골치 아플 수도 있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네,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미래의 내가 든든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실한 Y가 있다면, 미래의 내가 있다면 그 미래의 나가 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분노할 일이 생기고도, 누구를 원망할 일이 생겨도 나는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내가 돼서 나가겠죠. 미래의 나는 동정심을 느끼며 괜찮다고 할 것이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확실히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글 아니에요? 미래의 나는 현재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현재로 살아야 돼요? 미래의 나로 살아야 돼요? 네,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 그 목적을 찾았을 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네. 그래서 1단계, 앞에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 1단계입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지 볼까요? 당신이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때 목표는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 내가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그릴 때 그 목표는 뭐를 만든다고요?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보다 앞으로 5년 안에 한 달에 수입을 10배를 더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잠재의식 속에 그걸 새기면 10배를 더 만드는 방법으로 내가 움직이겠죠. 대부분은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이 설마 내가. 그게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당장 지금 가장 중요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 성취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모른다.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이 벤자민 어디는 매 1년마다 그리고 한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매년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 벤자민 어디의 목표 중에서 되게 제가 이 친구 진짜 웃긴다, 골 때린다,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결혼하면서 가족 수를 늘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몇 명까지 늘렸는지 아세요? 애를? 6명까지 늘려요. 6명. 그중에 3명은 입양. 대단하죠.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처갓집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미래를 정확히 그렸기 때문이죠. 예,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구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야. 스티브 잡스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이팟을 만드는 것이 훨씬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목표 또는 뭐 내가 뭐 1억을 한 달에 버는 게 목표라고 한들 지금 그게 당장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오토 판매사 정도는 목표로 삼고 그냥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저도 제가 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판매사 계속 가면 되잖아요. 재고만 안 생기게 물건 주변에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냥 뛰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쪽 월 1억 소득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성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도고 단장님이. 뭐라고요? 이러고 총단장님이? 애터미 사업 성공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그래서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위로 못 가요. 그 그랜트 카돈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가이고 성공 그 전도사 있죠? 부자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죠. 내가 100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서 방향이 없었대요. 근데 100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방향을 세워지게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더 큰 물로 나가서 지금은 1,000억대 부자가 돼버렸죠. 그게 불과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거, 그 첫 번째 목표를 그걸 삼으셔야 돼요. 그 목표가 거기에 가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지금 내가 목표를 할 수 있는 데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 세 가지. 첫 번째,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라. 이거는 뭐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고,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우선순위. 여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우선순위여야 돼요? 누구의 우선순위? 그렇죠. 미래의 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 말고. 지금 나의 당장 우선순위는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죠? 세 번째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이게 이 세 가지가 결국 목표 세우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여기서 우선순위는 장기적인 미래가 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12개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방법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죠. 예,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 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원싱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원싱. 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원싱의 작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인생은 단 한 가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중에서도요. 중요한 거는 8:2의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돼요. 80%가 20%에 좌우된다는 거잖아요. 그 파레토 법칙 아시죠? 네, 어디나 80을 좌우하는 20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 성공을 좌우하는 건 단 20%밖에 안 돼요. 핵심은 그 20%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 강의에? 소비자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세미나 초대하는 거. 이 20%를 안 하면 나머지 80%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뭐예요? 머리만 무거워지고
성공이 안 되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원싱이라는 책을 쓴 작가도 기업가고 큰 성공을 한 부자예요. 그 회사가 몇 년 동안 매출이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1박 2일 회의를 했대요. 100가지를 골랐대. 100가지. 100가지 다 하면 그 회사가 살아남았을까요? 고르고 골라서 딱 한 가지만 골랐어요. 그리고 그걸 골라서 5년 뒤에 매출이 5배, 6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거. 거기서 성공하면 미래에 내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안 해. 그 한 가지만 안 해. 성공의 8단계를 쓰시는 분들 보면 그것만 안 해. 왜? 왜요? 어려우니까.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걸 더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일을 도전하게 돼 있어요. 왜? 쉬운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보상 심리가 채워지죠. 근데 어려운 일은 해도 쉽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도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거기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심는 대로 얻는다라는 거. 우리 이제 박한길 회장님 농부의 그 법칙에서도 설명하셨죠. 내가 얻을 과일을 야채를 정해야 뭘 심을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길 바래.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자신 있게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계신 분? 이게 그려지지 않는데 어딜 가요? 가야 될 산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김고은 스타마스터는 가야 할 산이 분명했죠. 나부터 바꾸겠다. 미래의 나는 3년 뒤에 본사에서 나를 인터뷰하게 올겠지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누구부터 바꾼다? 나부터 바꾼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대단하다. 내가 그럼 도와줄게. 네. 그 사람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전환이 돼서 계속 빠르게 뭐 100명 중에 사업자가 뭐 20몇 명이 나왔다면서요. 다이어트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그게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되죠. 자기는 안 바뀌어. 근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좋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큰 빠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그 모든 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왜요? 내가 나는 안 하고 너가 하면 좋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죠.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세 가지 이걸 정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10배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에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10배의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그럼 내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 어떤 씨앗을 심을지 이 명확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국장님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뭐예요? 세 가지.
그러면 가족, 건강, 종교면 가족을 위해서 1년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이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건강. 그럼 건강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죠. 그게 없으면 그냥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투두 리스트가 실패 리스트라고 해요. 할 일 정리하잖아요. 쭉 오늘 할 일 쭉 적는 거. 그걸 실패 리스트라고 하는 하거든요. 원싱의 작가가 우선순위 없이 그냥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정하시고 각자 정하세요. 시간이 많으면 지금 다 적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고 꼭 적으십시오. 이게 작가의 삶을 봐야 작가도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사진에 나오는 집에 가서 살았거든요. 아이를 6이나 낳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작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뭐였죠? 알코올 중독이었나요? 네, 그리고 동생, 저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분열, 하나는 마약 중독.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뭐 인생이 그려졌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어. 게다가 대학에 갈 생각도 안 했고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도 하지 않았고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선교 활동에 뛰어들겠다. 이 일을 무사히 해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단계까지 가면 그 단계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된다고. 이 친구는 선교 활동을 끝내는 거를 일단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근데 10중 8구 그 목표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선교사가 되려면 자격이 주어지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를 최소한 졸업을 해야 되고 뭐 마약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알코올 중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10대를 거치면서 나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고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에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고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건 딴 세상 말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활동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면 나는 혼돈의 삶 속에서 빠져들었을 거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로지 선교활동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선교활동을 목표로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왔기 때문에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22살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과정을 겪어서 22살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5년 동안 달성할 목표 세 가지를 정했다. 이게 이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 결혼하겠다. 두 번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세 번째,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룹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이것으로 다 점철돼요. 이 기간 동안은.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처갓집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링엄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등록하는데 자그마치 15군데를 탈락해요. 지원을 했는데 박사학위 과정에서 아무도 안 받아.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냥 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박사학위 과정을 등록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논문을 둘이서 공동 논문으로 20편을 써요. 그리고 그 논문을 쓴 걸 바탕으로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등록하는 데 성공해요. 왜? 논문이 20편이나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자기 1단계 목표를 달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 목표, 이 다음 목표로 자기가 삼은 거예요. 식구 늘리기. 그렇죠? 그래서 3명을 입양했고 쌍둥이 딸 낳고 마지막에 막내 아들 낳고 그래서 식구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대박 났죠? 박사과정 마쳤죠? 2019년에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해 전문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2015년도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간 수백 개의 게시글을 작성했고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막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비판도 받고
뭐 잘 썼다고 응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나, 이 책도 꽤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처음에 출간하게 되고 수많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제 성공한 작가의 반열이 들어가는 거죠. 목표를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족, 건강, 종교. 그럼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면 돈 없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가족 우선순위만 딱 정해놓고서 방법이 없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21년에 또 이 사람이 목표를 정한 거예요. 책을 쓸 때 앞으로 5년간 달성할 목표는 내 세 가지다.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책, 좋은 책을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려서 작가로서의 경력을 10배 높이기. 순자산 10배 늘려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력을 갖추기. 이거 다 이뤘어요. 다. 5년 만에. 네. 이 세 가지가 미래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이다. 다른 거는 없애고 이 세 가지의 인생의 모든 걸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룬 거죠. 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시작.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앞으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당신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가슴이 뛰게 하는가? 가슴을 뛰게 하는 세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벤자민 어디가 1순위로 가족을 정했어요. 이 가족을 정했을 때 연결성, 내 가족들과 서로 연결성을 높이고 회복하고 함께하면서 느린 삶을 가족과 함께하면서 1년에 150일 동안 휴가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이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꿈이죠. 그래서 2022년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150일간 일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가족을 위해 투자해 최고의 경험을 쌓는다. 단계를 가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6주간 유럽으로 여름휴가 떠나고 매달 10대 자녀들과 1대1로 시간 보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관심사에 함께 집중하고 투자한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책을 두 권 출간한다. 그래서 퓨처셀프 책을 써서 냈죠.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2023년 저서를 대비해 다음 협업 대상을 결정한다. 책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써서 공동저자로 내겠다는 얘기죠. 재정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자산이 스스로 증식할 정도의 부를 모아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눈에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와 과정을 결정한다. 아까 한 얘기죠. 두 번째 단계,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이 닐 게이만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만화책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의 유일한 꿈은 뭐냐면 이런 만화책이나 유명한 이제 그 SF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었던 친구거든요. 토르 아세요? 토르. 로키. 토르 동생 로키. 아스가르드. 다 이 사람 책에서 나오는 일. 세계적인 작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어렸을 때부터 의사결정이 내가 작가가 되는데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가 이 사람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었대요.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성공한 거죠. 네. 게이머니 목표를 달성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질문했대요. 이 일이 내가 산에 멀어지는 일일까 가까워지는 일일까. 이 일이 내가 오토판바가세가 되는데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는데 멀어지는 일일까 가까운 일일까. 이 일이 우리 가족의 화합에 멀어지는 일일까 가까워지는 일일까. 모든 것이 내가 저 산에 가는데 기준이 돼서 미래의 내가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래에 가까워지는데 이 미래의 산에 가까워지는데 노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결단이죠. 심지어는 잡지사 편집자나 괜찮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거절했대요. 자기가 충분한 소득이 없을 때 잡지사의 편집자로서 잡을 제안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근데 거절했대요. 이유는 저 산에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이렇게 ABC 있잖아요. 급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좋은 급한 일이죠. 그죠?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이 대부분 뭐가 있어요? 건강. 그죠? 또 가족. 뭐 이런 일들이죠. 미래에 내가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이거죠. 급한 일인 꿈에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병에 걸렸어?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 가는 거를 심지어는 계속 미뤄. 제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폐암은 요즘 굉장히 완치율이 높아요. 근데 사망률은 똑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료받으러 못 와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생업을 그만두는 순간 가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급한 일이, 급하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예요?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 하는 거. 그거 뭐예요? 계속 하루 종일 SNS 쳐다보는 거. 수다 떠는 거? 네. 이건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저 결혼은 전이에요. 한 시간 반을,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 TV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통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세요. 와, 정말. 네.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게이머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정한 산보다 훨씬 멀리 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은 다 받았어요. 예.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 방해되는 일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생텍지 베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완벽이란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뺄 게 없는 게 완벽이라고. 내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다 빼내셔야지 내가 완벽해지는 거지.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나타낸다. 성공을 원해. 살을 빼기는 원해. 계속 먹어.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행동을 안 하는데. 멋진 은퇴를 하고 싶어. 근데 월급을 펑성 쓰면서 소비를 해. 개인연금도 안 들어. 자,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념은 현재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진술이고 전념한 것은 오로지 결과로 알 수 있다. 애터미 사업을 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전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전염이라는 것은요,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보고, 다른 방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보고, 계속 새로운 방법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해외로 아예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이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뭐다? 덜 중요한 목표다. 아까 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 그 2%가 계속 나를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정원에서는 지금 무엇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투자했고 무엇을 생산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당신의 정원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혼돈의 상태인가?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을 보면 2대8의 법칙이 정확히 들어간다니까요. 거의 다 중요하지 않은 일 80%, 중요한 일 20%. 20%를 늘려야 되겠죠, 결국은. 미래의 나는 노라고 말할 때 현재의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미래에, 내, 미래에 저 멀리 있는 저 산이, 저, 거기서 저 산을 가는 방법이, 네가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하라고 얘기하는데, 노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예스야.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에, 내 생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목표에게, 목표에서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시간이 40분이나 가가지고요. 오늘을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단계 3단계 그냥 소개만 하고 들어가, 마칠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모로 나아가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필요의 의미는 결핍이에요. 결핍의 에너지는요, 굉장히 낮아요. 우울하고. 단순히 결핍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돼요. 수치심을 갖게 되고, 무기력하고 슬픔을 느껴요.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결핍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열망이에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없는 이것을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가 열망이에요. 물론 결핍보다는 높은 에너지지만 우리 자연계에서 양자 역학의 이론으로 보면 강한 열망은 강한 반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알미 뭐예요? 내가 이미 다 가졌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에너지가 넘치겠죠. 그래서 이걸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수많은 환자,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고 그 환자들의 의식 세계를 분석하고 그거를 점수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기를 기준으로 용기 위쪽은 정신적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아래쪽은 정신적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해. 위로 올라갈수록 나 자신의 성공은 물론 주변까지도 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미 가졌다라고 느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의 길로 간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한데 제가 요즘 논이 먹고 제가 힘이 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그전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때 맨날 걸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왜? 나를 이렇게 걷게 다시 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셨으니까. 그냥 이파리,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생명의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찬양 그 노래 들으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운동할 때. 마음의 불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날 낫게 하실 거라고 그냥 믿었고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 속에서는 파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을 다 힘들게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자들 중에서도 가족들 진짜 힘들게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용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빠지지 않을까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모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한 40분 넘어가니까 좀 여러분들도 이제 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